급기야 일본의 언론 미디어들은 한국에 직접 취재를 나와 한국을 배우기 위한 노력에 여념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기 대응과 철저한 방역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의 프로야구, 축구 등이 세계로 중계되는 것에 대하여 야구 사랑으로 유명한 일본은 이 부분에 특히 놀라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 프로야구에 정통하다는 일본 기자 무로이 마사야시는 한국 정부가 방지책을 철저히 한 바와 같이 KBO도 철저했으며 정부와 협회가 일체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었고 시즌 개막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의 철저함이 놀랍다며 한국 야구계의 대응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위기에 대한 특효약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철저함과 일체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아시아 나라로서 일본에서도 어서 개막하는 날이 기다려진다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허나 기자의 바람과는 다르게 아직까지 일본은 철저함과 일체감만으로는 야구 개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뒤처진 일본의 행정도 문제이지만 한국의 위기 대응의 필수적 요소 중 하나는 바로 IT 관련 기술인데 이 부분에 있어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일본은 이번 위기 대응을 실현해내기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변호사 타가미 카이치는 방송에 나와 한국은 훌륭한 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있었겠지만 그중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부분이 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뉴스위크 재팬은 이에 대해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아직도 일본은 도장을 찍는 문화라고 비난한 것을 언급하며 실제로 일본의 큰 문제로 도장 문화를 언급했는데요. 자, 어처구니없는 부분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제4차 아베 내각의 2차 개각을 통하여 정보통신기술 정책 담당 장관에 취임한 사람은 자민당 소속 중의원 타케모토 나오카즈인데 그의 나이는 1940년생으로 IT 관련 분야의 수장이 되기엔 고령이라는 것인데요. 그건 나름 노력하여 극복할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바로 일본의 도장 문화를 지켜나가자 협회의 회장이라는 것입니다. 옛 도장 문화를 지키려는 기계가 넘치는 인물을 국제사회에서 가장 첨단을 다뤄야 하는 IT 장관에 임명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기사는 이것이 바로 아베 내각의 모순을 상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결과로 일본은 3G까지는 몰라도 4G에서 이미 늦었고 5G는 아예 논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라는 것에 비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베가 최근 대면 접촉을 80%까지 줄일 것이라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재택근무는 할 수 없다는 문화를 고수하면서 교육 현장에서의 온라인 수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고 도장 문화를 지켜야 한다고 성토하고 있는 일본은 이대로라면 교육에서도 경제에서도 국제사회에서 방치되어 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의 유명 방송인 오구라 토모아키가 후지TV에 출연해 한국에 고개를 숙여 가르침을 청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일본이 한국을 부러워할 요소는 가득하지만 쉽게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모방할 만한 핵심 인프라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일본의 위기 대응이 앞으로 더욱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BK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